나도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그냥 사전에 쳐서 하는 거라 이렇게 쿨네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어설프게 하고 있는 거라서. 자, 이번에는 선마당 다르게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처음에 굉장히 저글링 잘 찔러서 이득을 많이 봤지만 트리플을 지키려는 욕심이 좀 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토스에 이제 4000 올인에 그대로 게임이 끝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자, 이번에도 토스는 입구를 좁혀주면서 원가스. 자, 그리고 마당을 바로 먹어드리고. 자, 이렇게 대군주가 가게 되면은 바로 앞마당 쪽 시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보고 빠질 수 있죠? 아, 그냥 들어가네요. 못 봤어요, 그러면. 지금 프로브가 3사정이 과연. 아, 못 봤죠. 그러면 일단 제일 마지막으로 보게 되긴 할 텐데. 아, 일단 입구를 좁혀주고 있고요. 그리고 언덕 위쪽에 대군주를 띄워놓는. 자, 원하나요 선수. 자, 앞마당은 이제 완성이 되고요. 그러면서 살란무까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여왕 2기와 저글링을 찍겠죠? 그렇죠. 4기까지 그리고 바로까지 순차적으로 딱딱 맞춰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바로 앞마당 쪽으로. 자, 일꾼을 랠리 포인트 찍어주면서 한 타임이 찌를 준비하고 있죠. 자, 수정탑밖에 없는 거를 대군주로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임페리얼 선수는 센터 쪽 잡아서 저글링 오나 안 오나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트리플 지역 쪽을 거쳐서 바로 가는데, 이게 좀 독이 되죠. 저글링 달렸으면 이득을 좀 봤었을 텐데, 일단 3사장 정찰 오는 거를 한번 기다려서 좀 잘라주겠다는 모습. 자, 트리플 쪽에서 오는 거 확인했죠? 이거 좋아요. 그러면 저그가 지금 임페리얼 선수는 바퀴 올인을 하는지 아니면 뭐 다른 거를 하는지는 태클을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바로 맹독주 중지 올라가주면서 상대방 입구로 뚫어버리겠다는 원하는 선수의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고요. 이 의대로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 안마당 쪽은 뚫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모선액이 없다면은 꽤 쉽게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자, 입구를 막아주나요? 일단 본진 입구를 막아준 것 같아요. 여기 살짝 비어있네요. 이쪽에 살짝 비어있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입구를 최대한 좁혀주면서 관문으로 막았기 때문에, 수정탑이 아니라 관문으로 막아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맹독충 이 올인이 생각보다는 건물에 빨리 막혀가지고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펌핑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오늘 저울링들을 빨리빨리 이렇게 충원을 시켜줘야지 될 것 같은데. 자, 이러면서 트리플 가져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배짱. 자, 이게 저그가 트리플을 예상을 할 수가 없고, 만약에 막는다면은 이득이 될 것 같은데, 이 자원을. 사도한테. 맹독충 바로 들어가면서 사도 잡아주고, 만약에 수정탑까지 깨지게 된다면 이 관문들을 못 쓰게 되고, 미치게 뚫렸기 때문에 저울링까지 들어가면서 수정탑 바로 공격하고 있죠. 자, 어느 정도 저걸링 공격해주면서 일본을 잡아주는 모습. 자, 이게 올인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제 추가 병력 올라오면서 저걸링 펌핑 쉬지 않고 하셔야 돼요. 일단 관문은 전부 다 마비가 돼가지고 모선에 또 광자가 충전을 썼기 때문에 지금 막을 수 있는 병력이 굉장히 없어요. 손탑도 부랴부랴 짓고 있고요. 입구 앞에 진짜 이거 바로 막아주지 않으면 추가 저걸링 같아. 바로 입구가 털리는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는데, 터졌고, 한마당 쪽에 바로 들어오면서 입구까지 피하는 모습. 자, 이거 입구를 막아줘야 되는데 지금 정신이 없어서 입구를 못 막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거의 게임이 끝났다고. 일단 사도하네. GG.